안녕하세요, 용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상한 피자 스피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사람 눈 같은 피자 스피너입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좀 재밌어요. 궁금하시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어요. 다 씻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세수 딱 다 하고 거울을 딱 봤습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하도 이렇게 피자 스피너를 돌려서 그런지 갑자기 눈이 너무 뱅글뱅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피자 스피너 너무 돌리면 어지럽나. 아, 사람 눈으로 피자 스피너를 만들면 제 눈이 막 돌아가는 걸 보고, 아, 이것도 피자 스피너구나. 아, 사람 눈같이 피자 스피너를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눈을 뽑아서 만들 순 없잖아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로 사람 눈 모양을 본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피자스피너예요. 어때요? 사람 눈 같나요? 사람 눈 같죠? 네, 이렇게 피자스피너를 만들었고요. 이게 여기 이 검정색 부분이 사람 눈알이에요. 그래서 베어링이 이렇게 돌아가게 했고, 이쪽에 있는 구슬들이 눈썹입니다. 눈썹처럼 표현을 했어요. 좀 구슬이 한 18개 정도 들어갔어요. 하얀 부분은 하얀색 눈동자, 요거 뒤로 꺼. 이게 새 구슬을 넣은 이유는 피자 스피너가 너무 가벼우면은 오래 못 돌아가서 이 새 구슬을 넣어서 무게감을 준 겁니다. 새 구슬이 조그만 건데 한 8mm 짜리거든요. 생각보다 하나가 굉장히 무거워서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보이시죠? 하면서 이게 새 구슬이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새 구슬이 움직이겠죠. 새 구슬이 이쪽으로 갔을 땐 또 내려가고, 이쪽으로 갔을 땐 또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이 원심력이 더 강한 힘으로, 이 눈같이 생겼어도 더 잘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이 구슬 소리 들리시나요? 툭툭툭툭툭툭 하는 거? 다음에는 요 눈알 피자 스피너가 변신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변신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다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요. 요거를 구슬을 좀 뺍니다. 이 구슬을 양쪽 하나씩 있는 구슬이 있어요. 이 양쪽 하나씩 있는 구슬들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전혀 새로운 피자 스피너가 됐죠. 이 구슬 때문에 여기 사이에 여기 딱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모양이 됐죠. 샵 모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리고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생긴 것도 만들었어요. 아까는 여기가 막혀 있었죠.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이건 그냥 하나짜리로 딱 맞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역시 보시면 구슬로 고정이 돼 있어서 떨어질 일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이 더 괜찮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모양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구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쵸? 여러분, 오늘은 사람 눈 같은 피자 스피너, 사람 눈 같은 피자 스피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 피자 스피너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것들이 다 피자 스피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신나죠? 왜? 다음엔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아직도 만들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만드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너무 슬픕니다. 사실 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인내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아서, 사실 이 만드는 과정이, 물론 저는 재밌어서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타고난 손재주의 민족이죠. 용케이는 계속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 거니까요. 응원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0.03초도 안 될 걸리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밑에 나오는 SNS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재미나고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총 날아보네!